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듣는 작품입니다.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의 배우 문소리 씨, 이현우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이 지금 손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6338님이 소리 언니 시네타운 온다고 해서 열일을 제쳐두고 고릴라 준비 완료했다고 언니 너무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반가워요. 5903님이 오전부터 현우님을 볼 수 있다니 진짜 큰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감사합니다. 2113님이 어머 문소리님 이현우님 정말 반가워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두 분이 오시니 종합 선물 세트 받은 기분이라고.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짜. 3847님이 소리님 예전에 영화 세자매로 시네타운 와주셨던 이후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반가움이 두 배라고. 네. 네. 21년에 나와주셨어요. 와 벌써 그렇게 오래됐네요. 세상에. 계속하고 계시네요. 네. 훨씬 여유로워지시고. 아 그때는 좀 여유가 없었죠. 베테랑의 느낌이 지금은 훨씬.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영화 세자매로 청룡영화상 주연상도 타시고 정말 기쁜 소식이 많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영화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예전에 시네타운 오셨을 때 그 어남 선생님 나오는 현스토랑 자주 본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 땡플릭스 시리즈 퀸메이커에서 만나셨어요. 네. 또 불고기 만드는 방법 강의를 들으셨다고. 아니 불고기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네. 불고기의 역사부터. 아 정말 왜 그러니까 불고기의 네. 불고기 세계에 관한 네 모든 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네. 열심히 강의해 주셨고. 아이고 네, 힘드셨겠어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네. 아, 어제도 무슨 미팅을 하고 왔는데 혼자 2시간 반을 얘기했대서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왔는데. 그렇게 진심이고 네. 그렇게 열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설렐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게 부러울 정도였어요. 눈빛이 정말 약간 유리에 미친 사람. 네네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알죠. 제가 알죠. 즐거웠어요. 네. 6631님이 현우 씨 보면 아역 배우 시절부터 생각이 나서 옆집에 사는 친한 동생이 훈훈하게 잘 자는 느낌이라고. 와 12살에 데뷔를 했어요. 네 맞아요. 와 벌써 데뷔 그럼 19년 차라고. 네. 와 세상에 선배님 저도 19년 왜 그러세요? 와 아니, 왜 그러세요?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구나 나 19년 더 됐구나. 그럼요 선배님은 더 되셨죠. 아 선배님 몇 년 잘 몰라. 아 정말 주변에서 잘 컸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와 그렇네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잘 컸어요. 네. 제가 봐도 아 정말요 저 가까이서 봐도 야 우리는 그 예전에 네 같은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네. 그때 우리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드라마에서 그때 봤었으니까 네. 애기였는데 지금 저랑 네. 맞아요. 저랑 신기해요. 저. 묘한 네. 뭐 연극을 보세요. 연극을 여러분. 같이 하고 네. 신기해요. 와 그게 17년 전이었네요. 세상에. 와 이렇게 훈훈하게 컸습니다. 4774님이 저는 문소리 씨가 드라마 정연이 출연하신다는 얘기 듣고 엄청 기대하고 있대요.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얘기 저희 시네타운에서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네 김태리 씨랑 모녀로 또 만나신다고요.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태리가 자꾸 하자 그래서 언니가 엄마 해줘야 된다고 계속 해줘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왜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그냥 제 그냥 다른 사람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와 이번엔 또 어떤 엄마일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판소리를 하는데 판소리 네. 한 장면이에요. 저는 한 장면이에요. 네. 테리는 여러 장면하고 그 한 장면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세상에 네.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좀 배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한 1년 반 정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레슨 받고 와. 한 1년 연습하다 보니까
계속 할까 이런 생각도 듣고 되게 맞고 좋으세요. 아, 음악이 참 좋아요. 아, 1년 반 동안 예전에 배우셨을 때는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거예요? 아, 그때 극단에 좀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 반대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 관둬야 되나? 근데 마음이 접어지지가 않아서 몰래 이것저것 배우고라도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반소리도 배우고 혼자 뭐 이럴 때 네, 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야. 네. 그걸 또 이번에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좀 써먹었네요. 네. 10월에 첫 방송 또 정년이가 앞두고 있습니다. 5833님이 작년에 현우님 나오는 영화 도그데이즈 잘 봤다고 강아지들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역시나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뛰어나온다고 오늘도 출근 인사하고 왔냐고. 맞아요. 하늘이랑 별이거든요. 두 마리예요. 네, 두 마리 있는데 들어갈 때도 또 나올 때도 반겨주죠. 네, 반겨주고. 아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아, 진짜요? 아, 예쁘게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별이는 15살이에요. 오래 키우셨네요. 네, 네. 야,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세미님이 소리 언니 고등학생 때 연극 에쿠스 보고 배우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들었다고. 근데 요즘엔 또 소리 언니의 영화나 연기, 연극을 보고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후배 배우들이 많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고. 조언이요? 네. 조언을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주의여서. 왜요? 맘대로 하세요. 아, 너무 좋네요. 맘 가는 대로. 네. 그때 신구 이주실 최민식 배우님이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 연극이 그런 연극이어서 와, 세상에. 저분들에 대한 어떤 동경이 아직도 굉장히 커요. 제가 17살 때 봤던 보셨군요. 그 무대 배우들은 진짜 와 정말 하늘나라의 다른 인종 같았어요. 정말 대단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기해요. 저분들 보면서 얼마 전에 신구 선생님 그 고도를 기다리며 네네. 보러 갔었어요. 저 혼자 눈물 얼마나 선생님을 아직까지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네. 네. 와 그러셨군요. 정민님이 현우님은 은근히 다재다능 끼쟁이라고 영화 영웅에서도 노래 엄청 잘하고 예전에 아이유 광희 씨랑 인기가요 MC도 하고 MC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아니 잘하는 건 아니고요. 했었어요. 네. 노래 부르는 거 평소에도 좋아하냐고. 네,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네, 잘 부르지를 못해서 자신이 없을 뿐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음원도 발표했고 네. 잘해요. 뭘 잘해요 선배님 아니 들어봤잖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노래방이요. 아, 우리 회식 갈 때 우리 시파티 있을 때 아~ 네,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쵸 그쵸.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문소리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김민기 씨의 나비입니다. 이 곡이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한창 사운드 인사이드 연습할 때 네. 이 연극이 굉장히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너무 장마여서 정말 대본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우울해서 그냥도 계속 눈물이 나는 그런 연습 맞죠. 기간이었는데 그때 김민기 선생님이 하늘나라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그날 내가 연습하러 와서 연습실에서도 혼자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되게 존경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연극 연출가이신 이상우 선생님이라 계신데 네. 투병 중이신데 김민기 선생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노래예요. 나비.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춘명님이 노래가 말이 필요 없네요. 으앙 하셨어요. 혜령님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구이요고님은요. 현우 씨는 군대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기점으로 뭐 생각, 삶이 많이 달라졌다는데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냐고. 그냥 조금 네. 성숙해졌고
증거뿐 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안에서의 혼자 좀 고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떨어져서 있다 네. 보니까 제 스스로를 좀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좋았네요. 결과적으로 네.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 혼자 있는 것도 잘 있기는 해요. 저는. 이칠이구님은요, 문소리 배우님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라디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고. 네. 밤 시간 때 라디오 DJ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어제 저녁 공연하고 네. 좀 목이 많이 잠긴 것 같아요. 오후 되면 좀 돌아오는데 네. 아침 DJ는 못하겠어요. 아, 그래 너무 좋습니다. 준영님이 현우 씨 활짝 웃는 모습에 반했다고. 눈웃음이 너무 귀엽다고. 그러니까 전 살짝 걱정이 돼요. 아 이제 나이가 좀 더 나중에 들면 이게 괜찮을까? 점점 안 웃게 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땐 되게 잘 웃었는데. 네. 많이 웃어주세요. 네. 두 분이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준비하면서 느낌이 어땠냐고. 뭐 오랜만에 또 보셨으니까 17년 전에 보시고 느낌. 저는 나이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기 때 보셨다고. 아니 그냥 봤을 때 지금도 너무 어려 보여서. 네. 근데 30대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나 진짜 30대예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이 듣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주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우리 현우 씨는 오랜만에 어떠셨어요? 손문철이 선배님 뵈서. 저는 이제 이게 연극이 전 처음이기도 네네. 하고 사실 처음 그 연습실 갈 때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나 무서웠더니 무섭진 않았어요 선배님 전혀. 네. 늘 첫 연습 갈 때마다 애들이 나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애들을 어떻게 하면 안 무섭게 해주지? 재밌는 얘기 막 열 가지 생각하고 막. 선배님이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 보따리를 이만큼씩 준비를 해오세요. 네. 그래서. 아니 누가 무서워하세요? 전혀. 많이들 무서워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긴장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긴장해서 들어갔는데 선배님 덕분에 그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선배님. 이게 모범답이었고. 9663님이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보려고 콕 찍어뒀는데 오늘 두 분 케미 보니까 더 기대가 된다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리 저는 보고 왔는데 정말 두 분 미쳤습니다. 난리가 났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연극이었고요. 우리 정원님이 사운드 인사이드 토니상도 받은 작품이라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작품이 그렇게 좋았군요. 2년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올라갔던 작품이고 네 그래서 좀 뭐 미국스럽지만 네. 자 계속해서 문소리 이현우 씨와 함께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문자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목격담 미담 있으시면 모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추가되는 샵 1077이나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현우가 사랑하고 그냥 멋진 목소리라고 적혀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평범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멋진 목소리로라고 바로 하고 적혀있길래.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현우가 사랑하고 배우 문소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 멋진 목소리로라고 괄호에 써있는데 이걸 되게 부담스럽게 열심히 한다.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0188님이 현우 배우님 아직도 이렇게 애기 같은데 30대라고요 하셨습니다. 32살입니다. 아.
영식님은 아니 소리님이 테리님 엄마 역할 하시기엔 너무 젊어요. 그렇죠? 올해 서른이시잖아요. 그렇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서른이에요. 이거 보고 아까 쉬는 시간에 이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셨는데 먹이는 거야? 테리님도 언니라고 부르시네요. 평소에. 그렇죠? 뭐 언니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민지님이 두 분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연극이라니 너무 궁금하다고 꼭 챙겨봐야겠다고 사운드 인사이드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또 극장이 네,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네. 영국 사운드 인사이드 현재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절찬리에 공연 중이고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추천하고요. 우리 문소리님이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벨라와 크리스토퍼의 이야기인데요. 네. 아, 벨라는 문예창작과 교수이고 크리스토퍼는 학생인데 둘 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딘가 아픈 곳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둘이 문학을 매개로 강렬하게 유대감을 갖게 되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죠. 네. 시네타운은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현우 씨가 문소리 씨가 연기한 벨라 어떤 인물인지. 벨라는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예창작과 교수인데 이 네. 교수라는 그런 위치와 나이에서 있는 어떠한 그런 단단함과 또 강인한 모습이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똑똑한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곳에서 한켠에 되게 어떻게 반대로 여리고 연약하고 무언가 쓸쓸함이 많이 느껴지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대로 문소리 씨가 이현우 씨가 연기한 학생 크리스토퍼는 어떤 인물일까요? 문제적 학생이죠. 맞아요. 네. 처음엔 그랬죠. 문제적 학생이지만 네. 벨라와 영혼이 통하는 네, 정말 가장 가슴 깊은 곳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진 인물이죠. 네. 네. 현우 씨가 아까 연극인 사운드 인사이드가 첫 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근데 보고 난 후에는 정말 와, 처음 같지 않게 너무 잘했고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이현우 씨의 좀 미친 연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까웠어요. 뭔가 이거를 근데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글에 이상하게 묘하게 끌렸어요. 그렇죠. 끌릴 수밖에 없죠. 크리스토퍼와 벨라와 이 얘기들이 네. 처음에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끌리는 부분에 네.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캐릭터고 또 엄청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무대가 처음이라 그래서 저 놀랐어요. 네. 제가 처음 무대 섰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얘는 천재구나. 진짜 떨었는데 어떻게 안 떨고 정말 나는 어렸을 때 정말 무대에서 네. 제 첫 무대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현우 씨는 진짜 너무 멋지게 해내고 맞아요. 있어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선배님이 편하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아,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죠. 문소리 씨는 2년 만에 연극에 복귀하셔서 또 화제였습니다. 네.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묘한 동질감을 또 느끼셨다고 벨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은 나랑 비슷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연극을 보면서 이거는 문소리 씨만 할 수 있는 벨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 와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 비슷한 점 뭐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친해지면 정말 다 내어주는데 약간 벨라가 그런 타입인가? 맞아요. 그런 거 처음에 그런 그 것 크리스토퍼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네. 않잖아요. 네. 그게 나랑 약간 비슷한 점인가? 근데 처음에 그렇게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는 저도 긴장을 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문학을 뭐 그 벨라는 직업으로까지 소설가라는 직업까지 가지고 있지만 저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애정을 갖고 있다.
책을 좋아하세요? 네, 문학에 대한 그런 게 좀 비슷하죠. 선배님이 저희한테 책도 선물해 주셨어요. 두 권이나. 안삭하면서. 좋다고 읽어보라고. 와, 되게 인원이 많았을 텐데. 아니, 배우들. 네, 네, 캐스트들. 자, 현우 씨는 첫 연극이니까 또 작품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조언 같은 걸 받은 게 있는지, 아까 조언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받은 게 있는지. 진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아, 현우야 이런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없으셔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주시는 부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여기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고민을 하면서 조언을 하는 유일한 거는 그런 건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의 매력을 있으니까 믿어라. 맞아요. 나는 보이니까 자기는 자기 매력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런 거 너한테 있어. 이런 말은. 그럼 진짜 엄청 힘이 그쵸, 돼서. 그렇죠. 그게 제일 힘이 되죠. 사실. 그래요, 인정받고 맞아요. 믿고 있다는 게 상대가. 그랬군요. 극 중에서 벨라가 문예창 작가 교수라서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이 언급이 됩니다. 문소리 씨가 이 언급되는 작품들 다 찾아서 보셨대요. 와. 다는 아니고 한 90% 와.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도 좀 있고 해서. 아, 못 찾은 그리고 작품은. 크리스토퍼가 얘기하는 그 자살한 작가들 네네네. 너무 많아서 맞아, 그 중에는 몇 작가들 안 읽은 작품이 있는데 제가 언급한 작가들은 제가 그 벨라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많이 찾아서 읽어봤죠. 벨라에게 추천 도서 목록을 받는 그래서 기분이셨다고. 그때 또 좋았던 작품 하나 또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 저희 사운드 인사이드 안에 언급되는 작품 중에는. 네. 우선 벨라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제임스 설터의 가벼운 나날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도 굉장히 네 특히 가을에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어울리는 작품이고 훨씬 더 조금 더 대중적인 작품은 우연한 여행자 네 앤 타일러 그 작품은 영화화도 된 작품이에요. 영화 읽으면서 아 이건 분명히 누가 영화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딱 찾아보니까 영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 같은 면도 있는 작품이어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또 독서의 계절이니까. 자, 이번엔 현우 배우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우효의 청춘입니다. 뭐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이 멜로디가 되게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 청춘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오는 그런 기분 좋음이 있는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네. 청춘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구나. 그냥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청춘. 슬퍼. 저도 슬퍼. 저도 이제 슬퍼. 되게 좋아했던 말이었는데 조금 청춘아. 이렇게 곧 슬퍼지실 거라고.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7327님이요. 영국 사운드 인사이드 지난주에 보고 왔대요. 진짜 두 분이 여련의 여련의 여련이었다고. 특히 문소리 씨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무대를 떠나지 않으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근데 혹시 급하실 땐 어떡하지? 이렇게 혼자 고민을 했대요. 두 시간을 혼자 하셔야 되니까. 네, 네. 거의 100분 정도인데 네. 그...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다고. 아직까진 급한 적은 없었는데 다행히. 너무 급하면 그냥 기다려달라고 하고 들어가야죠. 잠시만요 이러고. 네. 와 진짜. I'll be back 하고 들어가야죠. 아 이게 2인극이라 정말 두 분이 꽉 채워주시는 연극입니다. 네. 100분의 그 연극을 위해서 진짜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좀 준비를 하시는 편이라고요. 저녁 공연이면 2시 이후에는 진짜 최소한으로 마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공연 중에 제 그 무대에 세팅이 돼 있어요. 물 한 잔이랑 또 우리가 와인 마시는 씬도 있어서 포도주스 같은 것도 마시는데 그때 참 달콤하게 마시죠.
6939님이 연극 뮤지컬 덕후들 사이에서 하늘 아래 같은 연극을 없다고 했는데 사운드 인사이드가 그런 것 같다고. 현우님이 마지막 장면 표현할 때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동작이 조금씩 달라진대요. 와, 그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씩 네. 이렇게 바꾸시나 봐요. 그게 사실은 정해진 짜여진 동선 이런 게 없어서. 아 그래요? 네네. 아, 나는 그걸 못 보니까 그렇죠. 궁금해.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캐스트가 3명인데 네. 셋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인물도 느낌이 너무 다른데 네. 마지막 장면도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그게 작은 움직임인데도 네.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0188님이 연극 폐화마다 매력이 다를 텐데요. 우리 문소리 이현우 폐화만의 특별한 매력이 뭐가 있냐. 그 현우가 주는 되게 순수한 크리스토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하게 되고 저한테는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그 강승호 크리스토퍼는 네.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조금 더 세게 좀 더 혼내나요? 아니 약속을 하고 오시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승호야 미안해. 진짜 두 분 커튼콜을 네. 보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와 되게 존경심도 느껴지고 이렇게 막 네. 머리에 뭘 털어주시는데 커튼콜을 저는 이석준 크리스토퍼가 가장 다정해. 그래요? 그거보다 더요? 굉장히 네. 제가 다정한 게 아니라 네. 크리스토퍼가 저한테 굉장히 키가 큰데 커튼콜 이제 퇴장할 때 늘 네. 이렇게 극진하게 모셔주면서 다 이렇게 하셨구나 짜셨구나. 커튼콜이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9205님이 두 분 보약이라도 한 접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평소에 건강관리들은 어떻게 하시냐고. 문소리 씨는요? 오전에 운동하고 한의원에 들렀다가 공연을 하러 오신다고요? 아니 한의원에는 왜? 아니 그냥 네. 그냥 뭐 자주 병원을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뭐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네, 찜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스케줄이 많아요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체력을 싹 쌓아서 네. 오후에 다 쓰고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 연극은 네. 정말. 어떤 운동하세요? 아 저는 요즘엔 요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츠 플레이라고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그 탄츠 플레이는 한 일 좀 네. 됐는데 탄츠 플레이도 일주일에 두 번은 가고 있고 그래요. 우리 현우 씨는 혹시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잡니다. 아직 그래도 되죠? 네, 아직 그렇습니다. 네. 네. 정희님이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에서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사 장면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아 저는 오늘 현우 씨 팬들이 뭘 이렇게 간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대사가 적혀있는데 이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우리는 완벽하게 낯선 이들 사이에서 한눈에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마음 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표드르 도스토옙스키. 네, 와, 이 연극을 보면 정말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두 분도 어떤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지 궁금해요. 대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등장해서 첫 대사를 좋아해요. 무슨 대사였죠? 벨라베어드 교수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소리 씨는? 저는 제가 크리스토퍼한테 하는 마지막 대사. 뭐죠? 칭찬을 하면 좀 받아들여, 크리스토퍼. 그런데 그때 그 크리스토퍼들의 눈빛들이 정말 되게 인상적이에요. 진짜 연극을 보면 오랜만에 되게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두 분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네요. 하나님이 현우님 안양 범계에서 본 적이 있대요. 헤드폰을 끼고 걸어. 네. 지금도요. 네, 네. 안양가이. 안양가이라고 부르시나요? 헤드폰 끼고 걸어갔다고. 친구랑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봤대요. 네, 훈남 포스였다고. 감사합니다. 지우님이 전에 평택 동물병원 근무할 때 문소리 배우님이 반려견 달마 다리가 아파서 데리고 오신 적이 있대요. 빗질도 네. 제가 해주고 했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달마 지금은 하늘 날아갔지만 다리가 하나 없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병원은
가면 그래도 되게 진도 꽤인데 병원에서도 얌전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예뻐 주셨는데 네 유기견이었나요? 왜 다리가 하나가 중간에 사고로 아이고 그랬군요. 네 하나 이렇게 수술했어요. 그래도 16살까지 잘 살다 갔네요. 갔어요. 송이님이 어머 현우 배우 제 친척 동생이랑 같은 부대에 있었대. 그래서 제대하는 날 사인도 받아다 줬대요. 세상에 내적 친밀감이 있다고. 네, 제가 그 친척 동생분한테 네. 해코질 한 건 없나 걱정. 아니 사인도 해주셨으니까. 네. 어머, 아 벌써 끝날 시간이래요. 광고 듣고 우리 두 분과 끝 인사 나눌게요.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질문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두 분하고. 아우, 네, 아쉽네요.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10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예매 가능하고요. 놓치지 마세요. 연극을 찾아주실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찾아주시면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운드 인사이드의 배우 문소리 씨, 이현우 씨였습니다. 끝곡은 문소리 배우님의 추천곡이에요. 최근 최고은 씨의 올디너리 송스인데요.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 제가 그 카라라는 동물 보호 단체, 네, 네. 그 단체 행사 때 이분을 뵀어요. 오. 그래서 이분이 본인 CD를 저한테 선물해 주셔가지고 좀 들었는데 제가 김민기 선생님 목소리도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너무 멋진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목소리도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목소리에 정말 반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소리여서 같이 듣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Open the door and tell room. Everything stay the same but something need to grow. At all.